두부살남 보미가 두 번째 주인공. 엄청 까불이 같은데요? 얘가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. 딱 하나 절차가 좀 복잡한 게 있어요. 저희도 이걸로 시작을 해야 돼요. 아, 뭐요? 하네스요. 또 가슴줄이요? 하네스. 산책 갈까? 산책 갈까? 그 말에 어깨춤을 추던 녀석. 산책 갈까? 아이고 아이고. 하지만 손에 들린 가슴줄을 해라. 보자마자 피해요 피해요. 냅다 줄행랑을 치는데 애들이 줄행랑을 안 좋아하네요. 서울 사는 언니랑 똑같은 거 아니야? 이거 해야지. 어, 싫어요. 너도 이거 싫어하나 보다. 야, 이거 해야지. 예,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아, 그게 아니에요? 예. 그럼 왜요? 왜? 바로 그때 보미가 쏜살같이 달려간 곳은 가방. 뭐야? 네? 뭐야, 뭐야? 저 뭐예요, 지금? 둥지 가방? 찾은 새 마냥 쏙 들어가 앉은 녀석. 아, 왜 들어가요? 했어, 해야지, 안 했어. 산책할 때마다 벌어지는 풍경. 보미 가자. 여기선 가슴줄도 단번에 오케이. 왜? 그거 말고. 따라갈 듯 하다가도. 왜 따라가겠죠. 너 왜 이러니? 아니, 요거요.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인데? 집이라고 생각하나? 어? 아, 의사 표현이 확실하네요. 보미가 공주님이라서 예. 자기 발로는 못 나가겠다는 거죠. 어머. 에? 산책을 나가려면 저기에 모셔가라는 뜻이에요. 아, 그래요? 이 가방에 태어나간다고요? 어머. 재밌나요, 저게? 보미 꼭 감아. 꼭 감아? 은혜 갖고 좋나요? 걸어가자. 걸어가자. 아유, 내 발로는 못 나가요. 야외로 나와서야 가방 밖으로 뭐야? 발을 떼는데 입구까지는 가방 속에 있고. 자, 너 웃긴다. 어, 여긴 뛰네요 또. 이게 바로 저희 공주님의 산책 나갈 때 규칙이에요. 아, 그래요? 성큼 다가온 봄을 만끽하는 보미. 야, 진짜. 땅에 걸음까지 좀 추고. 가자. 또 왜? 아, 이게 좀 힘들어요? 조금만 태워줘. 준비하시고.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힘들 때마다 린 전부 아이고, 봄이 맞아. 맘이란다. 제가 좀 힘들면 이러는 것 같아요. 어, 그래요? 네. 매일 이렇게 가방을 타고 다니는 이유는 뭘까? 희한한 경험들 많아요, 진짜. 내가 산책을 나가주겠노라 뭐 이런 거예요. 그런 거죠. 마차 타고 나가듯이.